다시 빼앗으려는 백팀입니다. 아 오른쪽 열렸어요. 임상엽. 자, 임상엽이 계속 저건 달려주고 그렇죠. 크리피치 선수 위치 확인돼야죠. 예. 자 고개 들어서 확인해서 붙이고 크리피치 크리피치 아 대신 다시 가볼. 아 들어갔네요. 아 예, 크리피치 선수가 마무리 쳤어요. 예, 크리피치 선수가 이번 청백전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예, 첫 번째 임상엽 선수 잘 붙여줬고요. 첫 그렇죠. 슈팅 막혔는데 그 이후에 왼발로 마무리. 네. 임팩트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공격수는 어떻게든 마무리 치면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골이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이 선수의 국적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아, 네. 한 박자 늦었네요. 아,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 했어야 했는데 제가 캐스터가 아니라 지금 해설 역할이라 놓쳤어요. 예. 네, 사실 그때는 훨씬 더 오버피치였는데 아, 그럼요. 좀 죽었네. 네. 퇴사하더니 좀 죽었네. 네, 퇴사하더니 이제 좀 열심히 안 하나요, 제가. 예. 그런 건 아니고 아, 임상엽 선수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임상엽 선수 이렇게 진짜. 직선적으로 뛰고 붙여줘서 반대쪽 그리고 크리피치. 아, 알리오 알레님이 별풍선 7개. 왜냐면은 네, 크리피치 선수가 그렇죠, 등번호가 7번이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첫 터치에 못 넣었다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유효 슈팅 물론 수비에 막혀서 정 공식 기록 색깔이 있는 선수니까 이제 상대 상성에 맞춰서 예, 많은 경기 나올 자 지금은 이제 백팀 유주환 선수죠. 예, 예. 백팀 수비에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주환 선수가 한 골을 만들어 내면서 이제 동점이 됐어요. 예. 여기서 아, 아 예. 침착하게 꺾어 주는 게 굉장히 좋았고 네. 마무리까지 아길레온의 난임. 예. 아 깔끔했습니다. 네. 1대1 동점을 만드는 청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예. 예. 지금 뭐 헤딩으로 주는 게 굉장히 침착한 상황이었으면은 나쁜 네. 선택이라고 볼 순 없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물론 방향 설정이 헤딩도 조금 강했고 예. 예. 이용훈 선수가 이제 골키퍼 쪽으로 바로 준 건지 수비에게 떨궈 준 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선택은 맞죠. 네. 자 유주환 선수의 골로 네. 결국에 이제 청팀이 몰아붙이더니 한 골 넣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민 선수랑 됐을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요. 이상민 예. 선수. 오! 딱 골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기습적으로 예. 어. 아 깔아차는 슈팅이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뭐 뒤쪽 각도에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굴절이 있었던 건지 반응이 조금 늦었어요. 네 저희도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좀 늦게 슈팅의 색이 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생각을 예, 예. 했는데 여기서 양상민 선수의 슈팅이 양상민 선수의 슈팅이기 때문에 조금 예. 알레오 알레님 네, 세계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세계 양상민 선수의 득점을 또 축하해 주셨네요. 네. 저 다시